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승우, 김정태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또 호흡이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영화를 발견해 볼 테니까 저희들 MC로 전석호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? 자기한테 뭘 삐뚤게 하는데요? 핸드폰 장치가 저는 잘나가는 CEO 역할이에요. 아저씨를 뭐 쪼겠지. 뭐?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. 고등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뺏기게 됩니다. 그 핸드폰을 찾아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쫓게 되고요. 저는 권총을 잃어버리게 돼요. 아저씨 진짜 총이에요? 야! 야야! 아 몰라 튀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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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똥개 훈련시키는 거지. 반드시 잡는다. 저는 사실 정장 안 입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정태 씨가 정장 입는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둘이 정장 입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서. 이건 내부자들 팀들보다는 평균 신장이 저희가 훨씬 웃도니까요. 그렇죠. 뭐 조승우보다 김승우가 길고. 히말라야에서 양복 입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? 호랑이가 양복 입을 일도 없고. 여보세요? 아저씨다. 양복 입은 아저씨. 야, 이 새끼야!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고 젊은 친구들이 잘 뛰어다니겠어요. 그 친구들을 저희가 뛰면서 잡아야 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많이 뛰었습니다. 오랜만에. 아, 힘들다. 그때 스태프도 같이 제자리 뛰기를. 제가 계속 액션 안 하겠다 그랬더니 리암 니슨이 그 테이크는 할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? 이걸로 꼬신 거예요. 심지어 너무 그 액션에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치킨집에 갔는데 닭뼈도 그렇게 꺾더라고요. 이제 먹으라 그러는데. 뭐야, 시킨 대로 할까? 우리가 밥이야. 야, 쭉쭉쭉! 야! 저는 좀 웃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좀 극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와서 저 영화 보고 많은 분들께서 좀 기분 좋게, 기분 좋은 웃음으로 극장 밖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이 나이 들어서 본 남성 영화, 아마 그런 류의 영화는 무관도가 최고가 아닌가. 你还懂？别忘了自己是好人还是坏人。就快十年了，老大。좋은 배우들의 좋은 연기력, 그리고 연출, 촬영,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. 怎么样? 有什么好消息啊? 下个星期有批货到，时间地点还不知道。 양조위 배우가 도망 나오는 그 차 위에 이제 황추생 배우가 떨어져서 죽는.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혀줄 사람이 눈앞에서 그 죽은 거잖아요. 그때 양조위 배우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같은 배우 입장에서 아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이렇게 머리 한번 머리에 손 한번 올리는 걸로.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흘러감에 그 연기도 무르익어가는 그런 정점에서 보여준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남자 후배들한테 꼭 추천하는 영화이기도 해요. 네. 제 인생의 영화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Last Tango in Paris. 오. I'll never discover the truth about you. Never. I'm sorry.
연기의 정점에 이르렀던 영화가 아닐까. 한 신도 그 배우에게 마론 브란도에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. You want to know my name? No, no, I don't. I don't want to know your name. You don't have a name, and I don't have a name either. No names here. Not one name. 내가 연기자지만도 그거를 연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인지도 제가 봐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연기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한 남자가 가진 상실감을 온 몸으로 연기했던 그런 연기를 저 또한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. I wanna know your name. Yeah. 네,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첫 영화로 자바에 산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